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연차 유급 휴가를 주지 않아요. 연차 유급 휴가는 1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면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데요.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하게 출근을 잘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해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법정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4대 보험 여부, 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결근 등의 사유로 출근율이 80%를 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개근한 달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죠. 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자가 휴가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던데 사용하지 않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연차 휴가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휴가 수당은 연차 휴가권이 소멸된 날에 2월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요. 미사용 휴가 수당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산받지 못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